구복이야 반복이. 글 최효성, 그림 임경미. 나는 김구야. 우리 민족의 살길을 위해 일생을 바쳤지. 많은 사람이 나를 존경한다고? 참으로 고마운걸. 난 그저 부지런하게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인데 말이야. 부지런히 노력하면 못할 것이 없지. 내가 들려주는 만복 이야기를 들어보면 부지런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거야. 옛날 어느 마을에 부지런한 부부가 살았어. 부부는 밤낮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지. 그래서 마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단다. 하지만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었어. 우리한테도 예쁜 아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부인은 아기가 없는 것이 무척 안타까웠어. 그래서 하늘에 빌고 또 빌었지. 그랬더니 잘생긴 아들 하나를 갖게 된 거야. 우리 아이가 복 잃은 복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 부부는 무척 기뻐하며 아이 이름을 만복이라고 지었단다. 만복이는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랐어. 부부는 만복이가 까르르 웃는 모습만 봐도 행복했지. 그래서 어떤 일이든 기꺼이 해주었단다. 그러니 어떻게 되었겠어? 최손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으름뱅이가 된 거야. 어머니가 일어나라고 깨우면 싫어, 좀더잘 거야. 아버지가 밥 먹으라고 부르면 싫어, 나중에 먹을 거야. 하고 무조건 싫다는 말만 앞세웠단다. 그래서 부부는 오냐 하면 그냥 내버려 주었대. 만복이는 날마다 이리저리 놀러만 다녔어. 글 공부하라고 서당까지 데려다 줘도 쭈르르 도망가 버렸다니까. 부부는 슬슬 걱정이 되었지. 그래서 만복이를 불러다 놓고 조용히 타일렀어. 만복아, 이제는 너도 내할 일은 스스로 해야 되지 않겠니? 싫어. 대신해줄 사람도 많은데 내가 왜 해요? 만복이는 듣는 지눈도 하지 않고 냉큼 놀러 갔어. 그제야 부부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 우리가 지금까지 아이를 잘못 가르친 것 같소. 그러게요. 이제라도 바로 잡아야겠어요. 부부는 편지를 한장 달랑 남기고 사라졌어. 한 집에 살던 일꾼들도 전부 데리고 말이지. 저녁 무렵까지 실컷 놀다 온 만복이는 집이 텅빈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당장 편지를 읽고 싶었지만 글을 읽을 수 있어야지. 그래서 편지를 읽고 옆집으로 갔어. 옆집 아저씨는 만복이에게 몇 번째 부탁이냐 하고 묻는 거야. 만복이네 부모가 단번에 읽어주지 말라고 부탁했거든. 만복이가 처음이라고 하자 다른 집으로 가라 그랬어. 그 옆집으로 갔더니 이번에도 몇 번째 부탁이냐 하고 묻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예요 했더니 또 다른 집으로 가래요. 만복이는 글을 모질고 이리저리 부탁하는 제신세가 한심했어. 그래도 어쩌겠어? 줄래줄래 터덜터덜 세 번째 집으로 갔지. 그 집에서 겨우 편지를 읽었는데 내용이 이상한 거야. 한동안 돌아올 수 없으니 3년만 구봉이네에서 지내거라. 에잇! 왜 하필 구봉이네로 가라는 거야? 만복이는 몹시 화가 났어. 왜냐하면 구복이네는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집이었거든. 구복이는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사는 만복이 또래였어. 아이고, 피곤해. 귀찮으니까 일단 쉬자. 집으로 돌아온 만복이는 방 안에 돌멩이
형 들어누웠어. 이미 날이 졌으니 자고 일어나서 생각하기로 한 거야. 다음날 아침이 되었어. 만복이는 얼결에 저녁을 굶고 갔더니 몹시 배가 고팠단다. 그래서 앞집으로 쫄르르 갔어. 밥 좀 주세요. 그러자 아줌마는 밥주걱을 뒤로 감추며 말했어. 어쩌나? 방금 밥을 먹어서 아무것도 없네. 반복이는 할 수 없이 뒷집으로 갔어. 밥 좀 주세요. 그런데 뒷집에도 밥이 없다는 거야. 마을 인심이 왜 이리 야박하냐고? 사실 만복이네 부모님의 부탁이었단다. 그래서 마을 어른들이 만복이를 도와주지 않은 거지. 야박하다. 자기만 생각하고 남의 사정을 돌보지 않는 인정 없는 것을 말해요. 만복이는 난생 처음으로 부엌에 들어가 보았어. 그런데 쌀 한 톨 보이지 않는 거야. 밥이라도 해두고 가야지. 가지? 만복이는 투덜거리며 왜 앉았어. 이대로 부모님을 기다릴까 구복이네 갈까 하다가 결국 구복이네로 가기로 했어. 거기 가면 밥은 먹을 수 있잖아. 만복이는 쫄쫄 굶어서 기운이 하나도 없는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걷고 또 걸었어.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어. 이제 더는 못 가겠다 싶은데 다행히 구복이네 집이 보이는 거야. 마침 구복이는 저녁을 먹으려던 체험이었어. 모락모락 김이 나는 밥상을 보자 침이 꼴깍 넘어왔지. 만복이는 무조건 밥상 앞에 주저앉았어. 나도 주고. 그러자 구복이는 아무 말 없이 밥을 그득 담아주었어. 역시 밥은 얻어먹을 줄 알았다니까. 만복이는 신이 나서 숟가락을 들었어. 밥과 나물 반찬이 전부였지만 어찌나 배가 고팠지 밥이 꿀떡꿀떡 넘어갔어. 뚝딱 저녁을 먹고 나니 솔솔 졸음이 몰려왔어. 하루 종일 걸은 터야 온몸이 뻐적지근했거든. 만복이는 그대로 푹 쓰러져 잠이 들었단다. 드르렁 드르렁 얼마나 잤을까? 구복이가 사정없이 만복이를 흔들어 깨웠어. 아직 해도 뜨지 않고 닭도 울기 전이었지. 싫어, 더 잘 거야. 만복이는 눈도 뜨지 않은 채 돌아누웠어. 그러자 구복이가 이불을 휙 걷었어. 먹여주고 재워줬으니까 일을 해서 갚아야지. 아니, 이런 날벼락이 있나? 만복이는 바에 따기로나 사정을 했어. 우리 부모님이 오실 거니까 그때 돈으로 갚을게. 부모님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직접 일해서 갚아. 만복이가 아무리 사정해도 소용없었어. 사정하다. 어떤 일에 형평이나 까닭을 남에게 말하고 무엇을 부탁하는 일이에요. 냇가에 가서 물을 길어와. 구복이가 물동이를 내밀었어. 만복이는 뒤뚱거리며 겨우 물을 길어왔지. 그러니까 이번에는 쌀을 씻어오라는 거야. 만복이는 투덜거리며 쌀을 씻었어. 그 사이 구복이는 툭툭 장작을 패는 것 같더니 아궁이에 활활 불을 지폈단다. 어느새 해가 떠서 주위가 밝아졌어. 꼬르륵 꼬르륵 뱃속에서 난리가 났지. 때마침 구복이가 아침을 내밀었어. 아, 지금까지 한 일이 아침 준비였구나. 만복이는 힘들게 준비한 만큼 냠냠 맛있게 먹었어. 배불리 먹었으니 이제 일이 끝났냐고? 천만의 말씀, 지금부터 시작이야. 산에 가서 나무도 하고 들에 가서 나물도 캐야 했지. 일은 해도 해도 끝이 안 났어. 아, 힘들다. 조금만 쉬자. 만복이가 철퍼덕 주저앉았어. 그래도 구복이는 계속 일을 하는 거야. 그 모습을 보자 만복이는 부모님이 떠올랐어. 내가 지금까지 부모님 덕에 편히 살았구나. 부모님이 그동안 자기 할 일까지 전부 해줬던 걸 깨달은 거지. 밤이 되어도 구복이네는 불이 꺼질 줄 몰랐어. 낮에도 쉬지 않고 일하더니 밤에도 내내 책을 읽는 거야.
책을 읽는 구복이의 모습은 무척 행복해 보였어. 만복이가 슬쩍 물었지. 그 책 재미있어? 그러자 구복이가 웃으며 대답했어. 응,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어. 만복이는 뭐가 그리 재미있나 싶어서 구복이 옆에 앉았어. 구복이가 있는 곳을 더듬더듬 한 책씩 따라 읽는데 드문드문 서당에서 들은 말이 떠오르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어. 시간이 지날수록 만복이가 읽을 수 있는 글자를 점점 늘어났어. 오호라, 이것은 구할 구자고 이것이 복복자구나. 만복이는 또박또박 글자를 읽었어. 맞다, 내 이름이다. 복을 많이 달라고 지은 이름이야. 일복은 차고 넘치니 너한테도 나누어주마. 구복이가 태연하게 뜻을 풀어주자 만복이는 껄껄 웃었어. 그래, 구복받아 열심히 일하면서 살게. 그러자 구복이는 편지 한 장을 내밀었어. 내가 달라지거든 전해주라고 하셨어. 만복이 부모님이 쓴 편지였어. 편지에는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오라고 쓰여 있었단다. 드디어 집으로 돌아오게 된 만복이는 그 뒤로도 구복이와 형제처럼 지내며 부지런히 잘 살았대.